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요, 정말 저렴한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알페온 e-어시스트 EL240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2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6만 키로대였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68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알페온 모델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사실은 대우에서, 그러니까 쉐보레죠, 지금의 쉐보레에서 그랜저를 잡기 위해서 나왔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네시스와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모델급이거든요. 그런데 옵션을 좀 빼서 금액대를 좀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랜저를 잡으러 왔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한 1600대에서 한 1800대 정도 팔렸는데 그랜저 HG가 2011년도에 출시되면서 조금 이제 뒷전으로 밀려난 차량인데요. 사실 차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라크로스라고 해가지고 다른 모델, 다른 명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프리미엄 세단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방음이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정숙하고 안정도 평가에서 모든 것을 1등급 받은 정말 안정감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파워가 현대 기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조금 뒤쳐졌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국에서도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휘발유 차량보다는 한 25% 한 30% 정도 저렴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바탕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차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부분에 그릴만 보셔도 좀 확 뛰시죠. 예.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 대우라든지 쉐보레 마크가 아닌 프리미엄 세단의 알페온만의 브랜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럭셔리해 보입니다. 일단 전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차라는 게 확 느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 벤트가 되어 있는데 뭔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확실히 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중후해 보이네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선팅 상태 양호하고 돌팀이나 흠집 전혀 없습니다. 문 같은 경우에도 문콕 같은 것도 없고요. 휠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 상태는 한국 타이어 되어 있고 한 60-70% 뒤에 같은 경우에는 70-80% 남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좀 긴 형태를 보고 있네요. 깁니다. 좀 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미국스럽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내라든지 유럽 차량은 완전히 좀 다른 디자인입니다. 좀 약간 좀 높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각을 좀 뒀다는 거, 좀 둥글둥글하지만 각이 좀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크롬을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요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좀 좁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알페온이 골프백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 골프백은 좀 좁다. 그 이유가요, 이런데 보시면은 방음 처리를 정말 많이 해놨어요. 굉장히 정숙하게끔. 그래서 좀 공간이 더 좁죠. 일단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는 9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뒤쳐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앞에 이게 이제 헤드 부분이라면 뒤에는 좀 더 높죠. 예, 약간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잘 보여요. 예, 그게 좀 다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그룸도 좋고 헤드룸도 좋은데 이 옆으로 폭이 좀 좁아요. 그랜저랑 좀 다른 점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게 좀 더 두툼하다. 그러니까 이 문도 굉장히 좀 두툼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음이 잘 돼 있어요. 유리 자체도 이중접합 유리고 좀 두툼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조금 이 폭은 좀 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선루프가 돼 있다는 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멸선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의 느낌은 약간 벤츠 느낌이에요. 벤츠가 보통 이제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쫙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바운드 형식이면서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약간 벤츠 느낌이 들어가 있고
재질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를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버튼에 까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핸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흠집 전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유리 깨끗하고,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여기 그 유리와의 공간이 좀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긴 차예요. 조금 긴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폭은 좀 좁네요. 그죠? 폭은 좀 좁아요.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나가볼게요. 전륜구동입니다. 후륜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2400cc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연비가 14km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의 크기는 제네시스급이니까 상당히 큰데 연비는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 차 자체는 정숙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안전해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안전도 평가 1등. 그 다음에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유리가 이중옆합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 이중옆합 유리 되어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비가 신경을 안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요. 보통 제네시스급 같은 경우에 7km, 8km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타보시면. 근데 이건 14km 찍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k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아, 시내에서는 더 나오겠네요. 한 12, 13 정도 나오겠네요. 아, 진짜 이렇게 고급차가 600만 원대라는 게 진짜 믿겨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일단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차 외관도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중후하고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묵직한 맛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옵션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오디오도 굉장히 인피니티 오디오죠. 오디오가 전자바퀴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누가 이걸 600만원대 차라고 하겠어요. 와,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합니다. 예. 저속에서는 정말 조용해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죠.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차는 진짜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으로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은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